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십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오?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 권위를 드러내셨고, 치유를 통해서도 드러내셨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를 드러내셨죠. 오늘 그 권위가 절정에 이릅니다. 즉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인 것 같아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침상째로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케 해 주셨지만은 그 지방에서 가달라고 부탁받았죠.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을 자유케 해 주신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버나움으로 와서 이 원통함을 푸시기보다는 계속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죠. 풍에 걸렸다. 이 말은 뭡니까? 스트로크. 뇌혈관의 일부가 막혀가지고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비가 된 거예요. 신체의 어느 부분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환자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참 좋은 친구들을 뒀죠. 침상째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아들이여 안심하라 하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느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지금 용서받았다고 현재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히 뚱딴지같이처럼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덜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연인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병자가 왔는데 무슨 죄 용서야?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 사해지기 전까지 치유는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뿌리 깊은 믿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죄 받아서 그런 거라고.
또 조상님을 노엽게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많이 변질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 문제의 모든 핵심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단가 봐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 원인 해결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는 예수의 사죄의 말씀의 원인이 바로 그 병이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그것의 현상적 발로가 병의 고쳐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용서도 받고 그로 인해서 병 고침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우리 전장에서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율법교사도 있었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과 태도, 생각과 동기,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결국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안 드러나면 문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 그걸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생각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긴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것은 마치 뭔가 모르셨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긴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데도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데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미련한 생각을 하느냐? 죄를 용서한다와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어? 당연하죠. 육체적 병 치료하는 게더 쉽죠.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건드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 다니엘이 본그 인자, 에스겔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선언하시고 이제 병 고침까지 선언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네병다 나았다. 그 예수님은 전인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서기관의 눈치 안 봐요. 율법교사의 눈치 안 본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해요. 신성모독이면 돌 맞아 죽을 텐데 두려워하지도 않으세요. 당신이 그 메시아임을 당당히 드러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셔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 보고 그 이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친히 아세요.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사실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문제는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12장도 봐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생각을 아세요. 우리가 말로만 표현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생각만 하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하는데 여전히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내 생각마저 동기마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신자는 그가 안 돼라고 포기하지 않고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고침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니 즉시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로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35살 이상 된 사람은 하루에 1%씩 근육량이 줄어요. 멀쩡한 성인도, 40살 이상의 성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년에 1%씩 근육량이 줄거든요. 이건 뭐 관리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근육이 다 손상되고 회복이 필요한 이에게 주님은 즉시 치료를 선언하자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몸에 근육도 붙어가지고 그 침상을 들고 갈 정도까지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옷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그거 다 아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병으로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문둥병이죠. 나병이요. 감각이 없고, 그죠? 아주 추해지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무서운 질병이에요. 중풍도 사람의 죄를 설명하는 좋은 병이 됩니다. 꼼짝을 못해요. 반응을 못해요. 그렇게 죽어가요. 숨은 붙어있는 것 같지만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중풍 없어요? 저는 거듭나고 회심했으나 종종 내 영혼에 문둥병을 느낍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고 회심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나는 내 영혼에 중풍병을 종종 느낍니다. 무력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둥병과 중풍병은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참 얼마나 끔찍해요. 병이란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보지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죠. 하기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갑니다. 누가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걷는다 해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매우 추합니다. 일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못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 노릇하고 싶어요? 영혼의 병을 매일 예수님께 치료받고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사랑의 햇빛을 비추시면 모든 영혼의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치료약만이 우리를 강건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하거늘 비신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를 낫게 한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에요. 사람들로 표현된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 고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 친구도 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낑낑. 여러분, 아무리 중풍병자여도 성인 남자니까 50kg 이상 되지 않겠어요? 침상을 메고 왔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붕을 뚫고 왔다니까 또 그걸 들고 또 지붕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보면 몰라요. 쌀 10kg 지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말이죠. 이들의 믿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것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아, 내가 대단히 연약할 때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보고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정말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같이 좀 뜨거워지는 것도 느끼고, 동시에 아주 회의적인 사람에게 있으면 또 영향 받아요, 우리도. 그러므로 내가 정말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내 영혼을 잘 돌보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같이 시들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화시켰고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죄 용서와 병 나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믿음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 전체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럴 때 그들은 이 병자도 포함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대리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 누나, 형님, 동생들이 다 믿음이 좋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겠지. 천만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그들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그랬겠죠.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그러지 마.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왜 그 고생을 해? 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다 노출되는 것도 싫고, 너희들이 침상 메고 가면은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야. 그럼 또 손가락질을 하겠지. 아이고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가.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 나한테 험한 꼴 보이지 말아줘. 친구들이 설득했겠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메시아가 왔다더라. 그가 모든 병을 고치신다더라. 가보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상을 메고 간 친구들도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견디는 이 환자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죽겠구나. 지금 뭐 하는가가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참 수모스럽다. 아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저분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 했으니 믿자. 믿고 한번 맡겨보자. 그의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환자하고만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의 병이 나았다. 침상을 들고 간 사람은 이 환자였다고요. 중풍병자.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비가 개입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침상을 메고 간 친구들이 믿음이 생겼는가? 난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가 에이 그래 가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탁 자리를 내려 내리면서 뭐 줄을 썼든지 침상과 친구를 탁 내리면서 그 믿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행동하기 위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개입돼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순간에 다 사그러져 버리고 앙상해져 버린 그의 몸에 근육이 다시 붙어가지고 침상을 들고 갈 수 있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지 네 죄상을 받았는 일을 하는 순간에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있던 뼈다귀가 맞춰진 것처럼 그에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될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해봤고 침상이 들리네. 나 일어날 수 있네. 걸어갈 수 있네. 된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하자 내밀려고 하는 순간 힘이 생기게 되었고 주님께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제 한 통화 때문이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대요. 그 병은 몸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는 병이에요. 그러다 죽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근육, 불수의근이라 그러죠.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모두 영향을 받아요. 숨쉬는 근육이 언제 마비돼서 죽을지 몰라요. 근육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의 가족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부담감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근거로 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사실 반응들이 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내가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 좀 맡기라.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라.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외면하지 말아라. 나는 뭐 하나님께 맡겠네 하면서 영혼의 부담감을 내쳐버리지 말아라. 이거 갖고 씨름하라. 그리고 한 주일에 한번 그분을 뵙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라. 전도법을 때 배운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전해라.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신앙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신자의 자녀들 중에 유아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 신자의 가족들 중에 정신병자나 자폐들 있죠. 날 때부터 병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자신이 믿음을 스스로 표현 못해요. 그렇다고 유기된 자입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는 신자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돼요.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에미 문서는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윗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너에게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구원의 방점이 어떤 수단에 있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주셨으므로 그 생명이 반드시 믿음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이전에 주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허물로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좀비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뭔가 신비적인 예비적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믿음으로 드러났고 이들이 더 주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병고침과 죄사함과 사람들의 찬양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만 있어도,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거 붙들고 주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택한 자는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착오 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할 도리를 다 하면 돼요.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 무엇을 통해 하셨어요? 이 친구들의 수고, 땀 흘림, 모멸을 견뎌냄, 물러서지 않음, 이걸 통해 일하신 거잖아요. 모친이 소천하기 전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맞기 전에 예비적 증상들이 보여요. 대단히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반응이 좀 느려집니다. 그래도 모친과 함께 예배하고 모친에게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 말을 전하고 모친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한마디라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요. 이 자그마한 수고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믿음을 발휘하고 중풍병자의 친구가 그 수고를 감대하고 이 작은 일을 통해 주님은 큰 일을 하셔요. 당신이 죄사함을 베푸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을 진작 지키셨고 서기관을 누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발휘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생명 주신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나 오늘 기분대로 살고 싶어하고 깔아앉고 싶어요. 아니요. 내 믿음은 내 것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깔아앉으면 누군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선착순을 했는데 동기 한 명이 봉화지겸이라고 군화 처음 신으면 이제 발목이 발이 아프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군화에 가죽이 뻗대니까 제대로 못 뛰었어요. 선착순에서 계속 밀리죠. 근데 그 얼차를 시킨 이제 지휘관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픈 전우를 버렸다고
더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택한 방법은 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전우인데 총 맞았다고 버리겠습니까? 부상당했다고 버리겠습니까? 그건 전우가 아니죠. 그건 동기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도 나만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할 때 또 약한 사람을 끌어줄 수 있고 내가 약할 때 강한 지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침상째 들고 주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친구들처럼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마디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줄에 달아가지고 지붕에서 내어다는,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발휘해보세요. 생명력이 드러날 거예요. 안에서 문제입니다. 의심에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 있으신 분이므로, 능력 자체이심으로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조금만 손 내밀면 덥석 잡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오세요. 아, 너 오늘 너무 운동하기 싫어. 그런데 마지못한 마음으로 탁 나왔더니 밝은 햇살과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가 내게 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작은 믿음을 쓰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어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으러 내 마음껏 저어가라. 주님께 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음껏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처럼 어찌할 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갑시다. 믿음을 씁시다.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멸 좀 당하면 어때요? 수치 좀 당하면 어때? 주님께 영광되면 그만이지.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주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